자, 마지막으로 최창준 매니저의 필살기 종목입니다. 요거 되게 재밌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룹의 미래차, 이제 시작이다. 네. 전기차를 타본 사람만이 전기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네. 포르쉐 타이칸. 그렇죠? 포르쉐죠. 저는 포르쉐. 쉐가 아니라 쉐입니다. 네, 포르쉐. 발음이 안 나오니까. 예. 포르쉐로 가겠습니다. 현대 위안은요, 자동차 엔진하고 자동차 산업하고 이제 그 기계 산업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예. 전체적인 매출 비중 자체가. 최근에 근데 이제 현대 기아차가 전기차 플랫폼 EGMP를 통해 가지고 전기차를 3월 달부터 현대차, 기아차 동시적으로 이제 계속 출시를 할 거란 말이에요. 올해부터 시작한 원년으로 생각하고 출시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동차, 전기차 관련된 그런 또 수소차 관련된 그런 부품 또는 뭐 엔진 또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는데 그거를 자체적으로 그룹사에다가 다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서로 간에 조율을 하면서 아마 사업을 할것 같습니다. 거기에 현대위아라는 기업은 현대 전기차용 그런 열 관리 시스템 양산 업체로 선정이 돼가지고 2023년도부터 아마 그 납품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수소차용 그런 수소 저장 모듈이라든지 아니면 공기 압축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또 계속 그 납품을 할 거고 또 전기차 조립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동화 관련된 그런 시스템 그리고 또 물류 자동화 관련된 로봇 등을 신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4분기 실적 굉장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과거는 묻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기차를 타보고 또 앞으로 현대차에서 전기차가 출시가 되게 되면은 전기차의 가장 뭐 효율성이 있는 게 뭐냐면은 저 내부 공간이 굉장히 넓게 사용할 수가 있다네요. 코나 전기차 같은 경우도 코나 일반차하고 코나 전기차하고 또 앞으로 나올 또 새로운 그런 아이오닉 5 같은 차들 나오면 알겠지만은요. 굉장히 공간 그런 사용성이 공간이 굉장히 넓고 굉장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프리미엄이 과거에는 그냥 뭐 내연기관 관련돼서 세계에서 뭐한뭐 거의 존재감이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전기차 관련돼서는 세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이고 앞으로는 세 손가락 안에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봤을 적에 저는 거기 프리미엄에다가 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현대위아를 선택을 했고요. 예. 아마 내일 조금 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를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85,500원부터요. 85,500원부터 종가가 87,400원인데요. 85,500원부터 87,200원. 플러스권에 사시면은 마이너스 납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요. 왜냐면 아직까지 기아차 관련된 그런 하락이라든지 그런 게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높게 사시면은 마이너스 된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예. 저는 매수가를 85,500원부터 87,200원이요. 8만 5,500원부터 87,200원. 5,500원부터 네. 87,200원. 2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10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8만 원. 이렇게 제시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한균수 매니저하고 얘기했거든요. 예. 우리 화목팀에서 한균수 매니저랑 저랑 1등, 2등 못하면은 예. 1등, 2등 못하는 사람이 치킨 쏘자. 세 마리. 세 마리 쏘자. 동의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작진 좀 예. 알려주시면. 네. 박철수 박철수 매니저는 매니저님 이제 이름이 그거 또 했으니까 예, 일단은 또 한균수 걸려 매니저랑 이거 있습니다. 붙었으니까요. 저번주에 제가 치킨 세 마리 제가 뺏겼잖아요. 보내죠. 요거는 이번에 예, 이제 한번. 걸려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제가 커피도 저기 걸려 있고 재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요. 예. 네. 요 그래서. 걸려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일단 네. 저희가 제작진이랑 요 얘기를 다시 한번 네. 해보면서 정리를 쫙 해서 다시 시청자들한테 네. 고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최창준 매니저 현대위아. 지금 별명 초이 매니저님이 별명이 엄청 많아요. 포르쉐 방전지, 빌딩 봤냐 초이 막 이러면서 엄청 막 이상한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별명 부자입니다. 아니, 근데 별명 부자.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이상한 거 아니죠? 세방전지, 그럼요. 세방초이 맞는 거고요. 포르쉐 아까 방전지. 선생님이 빌딩 초이 얘기했으니까 맞는 거 그럼요. 아닙니까? 빌딩 봤냐 초이. 현실성 있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현대 위아로 진짜 빌딩 부자 될수 있을지 움직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